계유일주. 이제 계유일주 한번 보시죠. 이제 계유일주. 계는 음중의 음이에요. 자, 음중의 음이면 이제 코로? 여기 코로? 양중의 양이나 똑같아요. 이건 이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버려. 근데 이제 공부 아직 좀 덜 된 사람은, 야, 계수가 음중이 음이지. 무슨 또 니까지 새끼가 또 양중이 양이라고 하냐. 나 사람 헷갈리게.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고 공부 더 해봐봐. 그러면 다 알아버려. 자, 그리고,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가장 여성적이에요. 그런데 폭발력이 수소폭탄 같아. 그래서 이제 개축 백호글잖아요. 수소폭탄 같아. 그리고 굉장히 정갈해요. 정갈해.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예. 잔머리꾼. 이제 그 잔머리꾼이라 해도 이 잔머리꾼은 나쁜 잔머리꾼이 아니야. 나쁜 잔머리꾼이 아니야. 이제 계유가 이제 음간일간이니까 이제 이 여자 이 계유 여자 일간하고 이제 남자랑 같이 사는 남자는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되냐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계유 일간이 남자를 갖고 놀아버려. 재롱 떨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금방 넘어가버려 남자는. 그럼 남자는 어쩔 때 성질 팍 한번 내갖고 어떻게 하려가면은 요 없어 없어 금방 이런 스타일이 없어 없어. 에이 사실 하다 보면 또 이제 좀 성질 풀렸을 것 같으면 이런 거 따르락 해갖고 또 금방 이제 남자가 또 녹아버려. 이러한 이제 기술한 말입니다. 유금도 절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청정 법신이에요. 아주 청정한 거야. 절도가 있고, 그리고 내재적 카리스마가 있어요. 내재적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속이 내재적 카리스마라겠죠. 이 카리스마 속에서도 이 카리스마는 이 뻥을 치는 카리스마가 아니야. 우리 나 같은 이제 병아 이 빵빵 탁 쳐버리는 거 이런 카리스마가 아니고 그 굉장히 차분하니 단단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이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성으로 보냐 그러면 이제 병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병지에 앉아 있는데 이제 나는 외로워. 병지니까. 나는 힘 다 빠졌어. 힘 빠졌어. 그리고 남이 자기가 관심을 받기를 바라는 좀 심리가 있어요. 병이라. 근데 이제 이거 12운성 얘기했네. 이거 10성으로 보면 편인이야, 편인. 나만 사랑해줘. 뭐, 나만 사랑해줘 하고, 근데 나만 사랑해주는데, 남은 사랑을, 지한테 100을 주는데, 자기는 이것을 50이라고, 50밖에 못 받아들어. 왜곡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사랑을 남자가 이제 주잖아요. 여자한테. 여자도 남자한테 사랑을 주고. 그러면 이제 사랑을 준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선물을 필요한데 뭐 이제 그 뭐 이 고구마가 필요해. 고구마가 필요해. 고구마가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여자한테 선물을 하려고 이걸 좋아할까야 하고 나서는 쫙 샀단 말이에요. 근데 무를 샀어. 그래갖고 착 갖다 주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 무가 지금 필요도 없는데 고구마가 필요한데 아이고, 무를 갖다 줬어. 근데, 싫다가도, 뭐, 할 수 없잖아요. 남자는 백을, 그러니까 이게 엇갈린 거예요, 그게. 이게, 그거 자기, 이제, 그, 편인의 그런 운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차하면, 이제, 편인이라는 것이 이게 있어요. 맨, 이제, 의심하고, 그러니까, 정인하고 편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이 오빠가 어렸을 때, 이제 또, 그 이제, 이제 전철관이랄지, 지금은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아, 이쁜 아가씨가 이제 딱 있냐, 그러면은, 아, 이 아가씨 뭐 차 한잔 해요, 뭐, 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나만 했나? 뭐, 그냥 우리 나이 또래도 니도 하고 다 했잖아. 뭐, 나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편의는 어떻게 하냐면은 딱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 딱 사무실 출근해갖고 하는 말에 며칠 전 아침에 그랬다 가냐 그러면은 아 미친놈이 있더라고. 응? 그러면서는 이 막 그 자기들한테 뭐 해프질러 한다고 무슨 막 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정의는 뭐냐 그러면 탁 들으면서 아우 나 이놈 인기는 뭐 가실 줄 몰라. 아 오는데 어떤 멋있는 남자가 나한테 또 막 전부 딸라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쌕쌕쌕 웃는 거야. 그러면서 편의는 좋은 남자를 의심하다가 싹 보내불고, 아참, 뭐는, 그, 처진 사람하고 쫓겨서 결혼할 수가 있고, 정의는 그냥, 너도 좋아, 나도 좋아, 다 하다가 하면서 많은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경험치가. 그러면서 정의는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얌체, 편의인 정의를 보면 얼마나 얌체가 있었겠어. 자기는 50% 이백이 못 받고 있는데 정의는 다 사랑을 지금 엄마한테 저석이장 제대로 그냥 먹고 있고 자기는 계모한테 언제 쳐줄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항상 불안해하고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이거 지금 그 12, 그 뭐야 십성심리에다가 전부 다 강의해놨습니다. 에? 지금 그거 다 해놨으니까 여기 쭉 보시고 공부를 따라오시면은 사주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이다 이거입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도 이제 지장간에 경신이 있어요. 예? 경신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인성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깔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건금봉이잖아요. 이제 나부 모양도 건금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이 있으니까 인성적인 거잖아요. 인성적인 조우를 계속 받고 있는 거야. 사랑을 이 사람이 사랑을 그냥 받아 누군가한테 그냥 받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은 이제 공부를 시키면은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아까 장생 같은 경우는 아주 찰떡선이 없는데 이 이제 병지 편인 같은 경우는 일찍 처리 될 수 있어요. 얘가 일찍 처리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찍 처리 들고 하니까 말을 하냐 그러면 얘가 이제 좀 맞게 알아들으냐면 공부 시키냐고 공부를 맨 처음에는 좀 처진 것 같다가도 나중에 쫙 해서 제대로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고 자기가 또 한번 한다고 뭐 강단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것은 자기 이제 자제분들이 이런 일간을 갖고 있냐 그러면 좀 참고하시라고요. 아 너무나 깔끔하여 모든 것이 자기 위기가 되어 환경에 적인 결혼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 그리고 이제 환경에 적인 이 환경에 적응이 어렵다는 것은 친구들하고 막 노는 거에도 어렵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독을 자초할 것도 어렵다. 혼자 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편의인에다가 뭐 어쩌고 하니까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정결하고 너무나 깔끔해서 그 탁한 물에는 안 놀잖아요. 고기가 아니지 너무나 깨끗한 물에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자기 진용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경우도 굴복하지 않고 견뎌내고 두 개가 명석한 편이다. 머리 좋습니다. 아주 아까 얘기했죠.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길이다. 아, 요게 또 이게 개수가 이제 또 이게 이제 십성을 하냐면은 이제 상관 기질이 기본적으로 딱 있어. 상관 기질이. 이게 뭐든지 참견해야 돼. 그냥, 그니까, 이제 뭐든지 이렇게 여자가 이제 여자라고 하면 귀여워, 이뻐. 걔가 이제 상관하고 다니는 거야. 아, 끝수나 말자야. 그리고 오빠, 저거, 한, 미쳐버리지, 오빠, 이거 뭐. 이런 거야. 그거는 이제, 이게, 그래도 병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상관기가 약간 나더라도 병지 편인의 상관이니까
일반적인 생지 편인이랄지 다른 편인들 같은 경우는 좀 힘을 받는 편인은 상관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뭐 막 상관하는 거죠, 여기저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이제 그 좀 노숙하게 고급스럽게 상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자신이 참견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게 이제 자기 속으로는 직성이 이제 안 차. 자기가 다 참견해야 돼. 근데 이것을 병지기 때문에 완전히 표출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이런 게 들어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신살을 이거 적어놨는데, 신살은 이제 별 의미 없어요. 뭐 내관이라 해갖고 벼락만이었잖냐. 뭐 근데 그 요즘 무슨 뭐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신살을 다 적어놔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그 신살 다 뭐가 뭔지 막 공부 다 알고 있어도 이거 뭐 적용될지도 모르고 뭐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분들을 보기 좋으라고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쫙 다 이거 다 넣어놨으니까 출력해서 딱 보시면 되고 블로그 보시면 돼요. 블로그 보면서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벼락만다 그 말이고, 금신은 의지가 강하고 무엇을 추진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 그리고 효신살. 이제 편인은 다 효신살로 보면 돼요. 편인은 엄마한테 사랑을, 엄마가 자기는 이제 100을 줬다 하더라도 왜곡돼서 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50이야. 50이 받은 게 아니야. 왜곡돼서 받았어. 근데 계속 주라 갈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엄마 피곤하지. 어? 뭐 그런 얘기들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효신살이라는 것은 편인에가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 요즘에 무슨 내공타 내광 이런 애들 필요 없고, 금신에도 신금 유금해가 이미 유금하고 계수해가 이미 이 말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살을 가지고 모래 찾지 말으라고요. 사주는 우리가 내가 이제 강의해 놓은 기초하고 십성하고 십이운성하고 십이신살. 이것이, 그리고 이제 약간의 물상론. 이것이 중심으로 해서 풀리면서 이게 신살은 약간 꼬치깔이 살짝 뭐 이렇게 장 한 바퀴를 부셔야 되나 뭐 얼마나 부셔야 되는지 모르고 사면 장 한 바퀴를 부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을 좀 내는 거지 뭐 꼬치깔 넣든지 설탕을 넣든지 뭐 그런 것이지. 크게 그 신살에 대해서 매몰되지 말으라고.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계수 입장에서 보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자기 사주면서, 이건 자기면서, 이것은 이제 신랑 각시 자리잖아요. 자기 가정궁이잖아요. 가정궁 이제 신랑 각시요. 근데 여기가 신랑 각시 자리가 이제 계모가 들어있네? 계모 있고 엄마잖아. 그거는 엄마한테 그래도 50% 얻어먹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자기가 편하지. 이게 각시가고 신랑이고. 아니야, 그럼 나 여자들 같은 거 특히나 여자는 관은 여자를 그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라고나 있단 말입니다. 이라고나 있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 관계도, 신랑 부부 관계도 약간 서로 관계가 편인적인 관계예요.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이제 왜곡되게 다 받아들이지를, 이제 사실은 다 주고 다 잡았는 거인데, 자기 스스로 생각에 그것을 왜곡되게 생각해갖고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읽어간 분들은, 그렇게, 그런 부분에, 그건 안 좋은 부분들이니까, 딱 좋은 부분으로만, 쫙 해가지고, 나가 좋은 부분으로만 한 것 중에서 싹 써가지고, 그렇게 발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수가 유금에서 계수가 이제 미토에서가 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 이제 여기 이제 사지고
여기는 이제 묘. 이제 개수가 이 움직임을 보자고요. 개수가 그러면 이제 11성을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개수가 미에서 오에서 이제 여기가 묘지 않습니까? 개수는 근데 역행하잖아요. 묘. 이제 절. 여기가 이제 예. 아, 사화가 태. 여기가 이제 진토가 양. 묘목이 생. 묘는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 그럼 묘, 그리고 이제 인, 추, 자, 해, 술, 유. 이렇게 가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여가 생기지란 말입니다. 이게 개수가 태양하고 관계를 내가 얘기하려고 이제 다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제. 예, 수의 운동성이기 때문에. 아까 임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이렇게 쫙 돌아가는데, 잘 안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양, 뭐, 이게 이제, 절, 양, 묘, 이게, 묘, 절, 태, 양, 생, 여기 생이잖아요. 록, 태, 생육, 태, 욕, 태, 록, 왕, 쇠, 병,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 적어놨지 않습니까? 병지라고. 자, 아, 그런데, 여기서, 개수가, 제가 굉장히 충천하고 발랄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묘에서 생을 해가지고 태양을 따라 같이 움직이거든요? 묘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기운은 거꾸로 가는 거야. 기운은 역행하고 실질적으로 삶은 태양을 따라서 같이, 을목이랑 같이 개수가 움직여요. 에?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이제 봄이잖아요. 봄비 내리고 하는 것이 개수예요, 이제. 예? 개수예요. 근데 이 개수는 축토에서 갑목을 키우기 위해서 쫙 이게 이 힘을 써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고로쇠물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 딱 얼어 있던 겨울에서 치어 올라오는 거 이게. 이게 최초 튀어 올라온 것이 이게 개수예요, 개수. 개수가 갑목을 밀고 올라와서 이 나무들을 다 키워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양권이잖아. 양권지에 사는 개수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왜냐하면 개수를 내가 이렇게 더 좀 이 일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기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지. 집념을 추구하면서 어떤 장애도 굴복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게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금에서도 이제 그 이게 간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수의 그 폭발성에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음중에 음중에 내가 개수를 양중에 양이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음중에 놓고 양중에 양이다 하면 둘이 말이 헷갈려 보잖아요. 근데 부드럽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움직인데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갑목을 키우기 위해서 쫙 차고 올라갈 때는 이건 가장 수소폭탄이 이런 원리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고 있는 이 개수 분이야. 강함과 부드러움을 그런.